설 연휴나 방학, 추운 겨울철에는 혈액 수급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올겨울 경남 지역도 심각한 상황을 맞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혈액원 임채훈 헌혈지원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 혈액원 헌혈지원팀장 임채훈입니다. 네, 지난 설 연휴 혈액 수급이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혈액 수급이 어려운 1월에 그 의료기관 출고량을 조절하며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떨어져 설 연휴를 앞두고 혈액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사항을 제외한 환자 수혈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부에서 공고하는 혈액 적정 보유량은 5일분 이상입니다. 수혈용 혈액 보유량 기준으로 혈액이 5일분 미만일 때 관심, 3일분 미만을 주의, 1일분 미만을 경계, 1일분 미만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1월 30일 12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4.5일분으로 AB형 3.1일분, A형 3.6일분, O형 3.9일분, B형 7일분으로 B형을 제외한 혈액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 고등학교, 대학교 방학 기간이 남아있고 한파로 인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혈액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새해부터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대외 활동량이 감소하고 학생들의 방학과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혈액 수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설 연휴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이 좀 가중되었고 헌혈 참여율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헌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혈액은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발적 헌혈 참여만이 어려운 혈액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레드커넥트 헌혈 앱의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 찾기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참여하시어 수혈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혈액 수급에 대해 임채훈 헌혈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